맛은 있는데 손이 되게 많이 걸렸네. 네, 그거. 그렇죠. 네, 네.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어니언 소스였어. 최종은 비슷하네요. 아, 네. 이거 괜찮았고. 파인애플 소스 들어간 이거 맛있었어요. 아, 오, 네. 감사합니다. 단순하게 하는 게 낫겠네. 그 어니언하고 시그니처 마요는 어떠셨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어니언을 여기 주방 상황을 고려해서 빼놓은 거예요. 화구가 둘밖에 없는데 화구 둘도 센 화구가 아니잖아요. 예, 네, 인덕션. 그럼 저 화구에서 이 소스용 어니언까지 볶는 걸 하려고 그러면 다른 건 아무것도 못 해요. 집중하다 보니까 옆에 너무 좁기도 하고 진짜 좁아요. 칼질할 자리도 없고. 난리났네. 이 중에서도 맛이 이만큼씩 차이가 나서 이쪽 게 더 맛있는 것도 있어요, 사실. 이쪽 있는 게. 이만큼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럴 바에는 단순하게 섞는 게 좋은 거로 빼준 거고 또 보관하기도 좋은 거로 빼준 거예요. 효율성. 네, 효율성 쪽으로 지금 빼놓은 건데. 그러니까 소스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나도 처음에 음식점 시작해서 외식업 시작할 때 소스 하면 나만의 거니까 막 과정도 복잡하고 되게 막 억지로 만들어냈거든. 진짜로 과.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잘 적당히 잘 조합하고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지. 자, 지금 32가지 소스 가운데 백 대표님 픽 소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고 너무 쉽게 가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는 권해드리는 건 이런 소스에 너무 치중하기보다는 저 재료를 이렇게 세팅하는데 투자하면 되지만 지금은 뭐 하는가를 하나 버려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주방 여건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면 충분해요. 이 정도 마시면 그 전에 소스보다는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은 샌드위치가 나올 거니까 지금부터는 이 소스를 가지고 기존의 이제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서 비교해보자고요.